강아지에 대한 정보를 독하고 솔직하게 알려드리는 독설TV 설채연 수의사입니다. 우리 요다. 네, 요다가 반응이 좋았어. 우리 요다와 함께하는 오늘 독설TV. 오늘의 주제는 뭐니 계산아? 똥입니다. 똥. 왜 이걸 안 하고 있었지, 제가? 이 사실 똥에 대해서 얘기할 게 상당히 많거든요. 그래서 우선은 또 똥을 하는 이유는 우리 동물병원에 방문하는 아마 첫 번째, 두 번째 문제 안에 드는 게 이 똥입니다. 똥. 그래서 우리 아이들 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똥을 쌌을 때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.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뭘까요? 첫 번째가 색깔, 두 번째가 굳기입니다. 첫 번째 색깔, 우선 색깔은 이건 100% 정확하진 않아요. 먹는 것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바뀝니다. 하지만 우선 정상 똥의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? 무슨 색일까요? 우리 여러분들 똥 싸잖아요. 황색. 네, 갈색. 갈색이 정상 똥의 색깔입니다. 그러면 약간 노랗게 나온다. 약간 황금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먹는 것에 따라도 변해요. 근데 황금똥이 나온다라고 하면 뭘까요? 약간 노랗게 나와요. 변이 아주 노랗게. 이거는 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. 우리 황달 걸리는 것과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변이 노라면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좀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좀 걱정이 되면 여기 흰자 한번 보세요. 흰자가 노랗게 변해 있는데 똥까지 노란색으로 나왔다. 아, 그러면 이거 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초록똥. 초록똥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이거 뭘까요? 요즘 많이 그럴 거예요. 요즘 아이들 초록똥 많이 나옵니다. 저희 센터에도 아, 밤이 돼서 못 찍겠구나. 이제 누렇게 죽었던 잔디들이 초록색 잔디가 나고 있어요. 그리고 이렇게 잔디가 새로 나오면 강아지들이 네, 갑자기 개풀 뜯어먹기 시작합니다. 많은 분들 걱정하시죠? 이거 다 정상이에요. 애들 풀 엄청나게 뜯어먹습니다. 요즘 특히 새로운 새순이 나타나면 마치 초식동물이었던 마냥 소였던 마냥 갑자기 많이 갈 거야? 그냥 여기 있자. 갑자기 풀을 뜯어먹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풀을 뜯어먹어도 초록색으로 나오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제부터 조금 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. 똥에 빨간색이 묻어나오기 시작해요. 자세히 봤더니 똥에 이렇게 진짜 새빨갛게 빨간색이 나오고 막 젤리 같은 게 묻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티야?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대장 쪽에 우리 똥꼬 바로 앞쪽에서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 혈액이 소화되지 않고 방금 바로 항문 바로 위쪽에서 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빨갛게 보이고요. 대장 점막들 같은 게 같이 나오면서 막 끈적끈적한 젤리 같은 게 나오기 시작해요. 그래서 이거는 대장에 염증이나 출혈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조금 더 위험한 똥의 색깔이 있습니다. 검정색, 흑변이라고 얘기를 하죠. 흑변은 대장 쪽이 아니라 소장 쪽에 출혈이 있을 경우에 똥이 새까맣게 나올 수 있어요. 소장 쪽에 출혈이 있으면 소화효소들의 이 소장의 소화 능력에 의해서 빨갰던 혈액들이 까맣게 소화가 되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대장 쪽에 출혈이 있으면 빨간 똥이 나오고요. 소장 쪽에 출혈이 있으면 까만 똥이 나오는데 보통 소장 쪽에 출혈이 있을 때 조금 더 위험할 가능성이 높아요. 그래서 분명히 내가 까만 거 먹이지 않았는데도 너 너무 귀엽잖아. 까만 거 먹이지 않았는데도 까만 똥이 나왔다라고 하면 병원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위험한 거, 이거는 잘 보기 힘들어요. 백변, 하얀 똥. 아, 보시는 분들도 많겠다. 어떤 분들이 많이 보시냐면 생식하시는 분들 백변 많이 봅니다. 왜? 뼈 때문에.
잘 이 뼈에 있는 이 하얀색 뼈들이 소화가 되지 않고 하얗게 그냥 이렇게 백변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, 분명히 내가 뼈를 주지도 않았는데 똥이 새하얗다, 이거는 조금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. 한번 그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? 이거 나만 이런가? 왜 똥은 갈색일까? 왜 똥이 갈색일 것 같으세요? 혹시